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2021년 새해도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산타페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 먼저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EVGT R2.0 이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 10월 등록에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킬로 정도를 주행하였고요. 자, 이 차량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특이사항이 있어요. 자, 이 차량은 1인 신조에다가 회사 법인 대표님이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에 하부 누유나 불량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거기다가 보험 이력도 빵원, 뭐 내 차 피해 상대 차 가해 피해 금액이 전혀 없는 빵원입니다. 영원으로 안심하시고 차량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렌트 이력이 있다는 부분만 감안하시면 충분히 이 연식 짧고 저렴한 가격대에 이 산타페 프라임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5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컨디션을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부터 보시면 네, 루프 스킨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천장의 검정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면부를 쭉 보셔도 되게 깔끔하게 타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딱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뭐 전면부에 뭐 백화현상이나 큰 흠집이나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흰색 컬러의 차량이고요. 네, 조수석부터 확인해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 올 양호 차량으로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한번 보실게요. 휠은 네, 겉 테두리 쪽에 생채기들은 확인이 됩니다. 네, 사이드 리피터 깨진 부분은 없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쭉 측면에서 확인을 해 보셨을 때도 와, 크게 문콕이 있다거나 큰 흠집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문콕조차 지금 안 보이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썬팅지 뜬 곳 없이 잘 살아있고, 뒷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70% 정도, 70-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에는 약간의 생채기들, 작은 흠집들만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미 부분 보시면은 네, 후미 부분 산타페 차량답게 정말 빵빵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지금 순정 매트를 지금 트렁크 쪽에 보관하셨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쪽 리어 쪽에서도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네, 스위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쪽 보시면은 치공구, 네, 치공구들 확인하실 수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아래 하단 쪽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방향을 쭉 보시면은 운전석 방향도 조수석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딱히 어떠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영상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 컨디션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운전석 휠 컨디션 요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고, 2열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고, 아래 하단에는 코일 매트가 지금 깔려 있는데 코일 매트 아래에 매트를 하나 더 까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결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2열의 열선 시트와 수동식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차량도 2열이 독립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지금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좋고, 지금 폴딩을 해보면 폴딩 시에도 정말 평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네, 2열과 3열 시트를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열 시트도 컨디션 아주 좋고, 자, 운전석 시트를 보시면은 자, 1열 시트도 보시면은 1열에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네,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시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도어 트림도 손상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그리고 운전석 시트 가장 찢어지기 쉬운 부분도
찢어짐 없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에 이 버튼들이 많아서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계기판 밝기 조절,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에코, 스포츠 모드 기능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로 노말, 에코, 스포츠 모드 기능 하실 수 있고,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VDC 차체 제어 버튼, 다음에 핸들 열선, 오토 스탑까지 이렇게 좌측에 다양한 버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타페 더 프라임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런 식으로 스페어 키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한번 누르면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106,255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천장부터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누르게 되면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여주고 있고, 완전 통유리요. 완전 2열 시트, 머리, 헤드레스트까지 쫙 펼쳐지는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시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구형 모델이므로 뭐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대시보드도 어떠한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네.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품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오디오도, 네. 전혀 사운드 찢어짐 없이 잘 들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차량 정보나 블루투스 DMB, 다양한 정보들을 출력해주는 정품 내비게이션. 거기다가, 후진식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미션을 한번 보시면 전진 넣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충격이나 충격음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더 내려오시면은 뭐 리어 뭐 프론트 이러한 버튼들 상태 굉장히 좋고요. 까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어 뒤쪽에 에어컨과 송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확인이 되십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네, 뭐 에어컨 히터 모두 네,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안심하셔도 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12V 시거잭과 USB 억스 단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이러한 식으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 실내 컨디션 시트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쫙 비춰주세요, 이드리님. 네. 보시면은 코일 매트 두 겹으로 깔아놓으셨어요, 이렇게 매트를. 깔끔하게 관리하신 흔적들을 보시고, 뒷열을 바라보셨을 땐 이러한,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핸들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는 빠져 있습니다. 리어 쪽 와이퍼까지 조절할 수 있는 와이퍼, 그다음에 볼륨 조절, 그다음에 블루투스 기능, 트립 컴퓨터 기능,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양한 옵션들 모두 설명해 드렸고, 내리셔가지고 엔진음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엔진음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한 가지 용도 변경, 렌트 이력만 감안하시면 렌트 이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렌트 이력은 있지만 정말 무의미한 용도 이력입니다. 한 분이 1인 신조로 한 회사 법인 대표님이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체크되어 있다는 부분만 감안하시면 저렴하게 1,590만원에 이 산타페 더 프라임 만나보실 수 있고, 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